여기서 산 지가 한 7년, 8년 채 돼요. 들어오기 전에는 여기 조금 몇 개 있더니 뭐 이쪽으로 뭐 뺑뺑 돌리 정신없이 들어왔구만. 이렇게 떠드는데도 다 그 허락 내주고 허가해 주니까 오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공장 5층에 들어왔어요. 나는 아주 다 널러와서 정신없어요. 아이 저 이런 데가 이게 다 쇳가루란 말 말도 안 했지 뭐 이거 주화석 갖다 붙이면 다 붙어요. 그래서 바깥에다 빨래대를 문 달고 있잖아요. 방에다 다 널고. 우리 앞집에 할매도 지금 질병이로 들어놓고 있어요. 나도 이렇게 감기 하나도 안 알았는데 이렇게 여기 들어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몸뚱이 아파갖고 오고 갈 데 없으니까 벌써 어디로 나가버렸지 내가. 이 쇳가루가 널러오고 공해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이렇게 눈도 이렇게 다 안 좋고 사람들도 다 눈도 안 좋고 머리가 이렇게 다 빠지잖아요. 이거 대머리 된다는 게 요새요. 내가 뭐 머리 숱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. 2년 동안에 기가철이 뭔데 방송 계속 나갔죠. 근데 뻑컵 심심하면서 방송하고 심심하면서 방송한다는 게 뭐냐고. 여기서 하지 마세요. 마을의 미세먼지가 기여하는 오염원은 총 9개로 분류되었고요.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기여도가 어디냐 찾아보니까 산업 관련 오염원이더라. 주변에 있던 건설 폐기물 등 폐기물 처리업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많더라.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발생은 사실은 전국에 비해서 사실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. 대기 환경 오염 수준이 다른 일반 지역 수준 지역보다는 높다. 주거 환경에 대한 불만족이 높고 그중에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3분의 2가 부적합하다. 그건 좀 확실한 팩트입니다. 살 수 있는 곳으로 숨 좀 쉴 수 있는 곳으로 저희들 좀 보내주십시오. 정말로 제발 좀 저희들 좀 저희 해소연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오니.